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안경을 바꿔 썼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눈이 어지러지네요. 어지러지. 아이고, 난 더위 먹었나 봐. 더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산 또 대구 대전을 찍고 왔습니다. 대전을 찍고 얼마나 일을 많이 벌리시는지. 아이고 참 주한이 할아버지가 너무 일을 많이 벌려서 주한이 할아버지 아이고 참.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에 복을 받자.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7대 명절의 복입니다. 7대 명절의 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들에게 7대 명절을 줬습니다. 7대 명절. 그 7대 명절이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절.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 게 뭐냐? 장막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아멘.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주셨대요. 근데 사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신앙은요 가슴에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마음에다 저장해도 안 되고 시인을 해야 돼. 시인을 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시인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돼. 그냥.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후진신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목대원은 이 합동신학교 수원에 있는 목대원을 내가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10년을 했어도 내가 청교도 오기 전에는 7대 명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대충 알았지 뭐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칠칠절이 있고 뭐 이런 것은 뭐 대충 대략적으로 알았지만 이렇게 7대 명절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 7대 명절이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아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그냥 명절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청교도 왔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뭔가 이게요 참 7대 명절은 왜 줬느냐 제가 그 백스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냥 계속해서 막 시간 해서 앞에 홍동명 목사님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또 안경수 목사 저녁 식사하고 또 전 목사님 하루에 한 7타임씩을 설교를 하니까 막 밀려가지고 했는데 자세하게 내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다가 꼭 뭔 사건을 하나 일으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야. 아멘이요? 꼭 뭔 사건을 하나 일으킨단 말이야.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이제 변화시키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건들을 주님이 일으킬 때는 그 다음에 뭐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보면 바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당연히 그 현재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른들만 5천 명이니까 그때는요 여자들하고 애들은 숫자도 안 껴줬어요. 여자들은 그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여성들이 다 회복이 되죠. 참 희한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여성은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중동 이슬람에서는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당나귀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히잡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슬람도 과격 이슬람들은 과격 단체들은 아예 히잡을 통으로 쓰잖아요. 눈도 못 보게. 그런데 이제 온건한 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 그냥 히잡을 써도 이렇게 모자 같은 것만 써 얼굴 다 내밀고 댕기잖아요. 그러니요 여러분들은 특히 여성 동지들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정말로 죽도록 충성해야 돼. 예수님 안 왔으면 여러분 지금요 돈에 팔리고 살아. 아이고 참네. 내가 10개는 살 텐데 돈 주고 살면.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 한 50명 데리고 산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데 이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베풀었는데 그게 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래서 이제 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떡이 12강줄이 남았잖아요. 12강줄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삶을 사는데 하는데 뭐냐면 계속 제자들은 뭘 생각해요? 야,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평생 굶진 않겠다. 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갖다 놓으면 그냥 뻥튀기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니들이 어저께 베사다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 배불렀지? 또 그 열두 광주리 가져와서 그 떡 먹었지? 근데 없으니까 지금 배고파서 또 그 생각하고 있지? 야, 이 땅에서 주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파.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배고파.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 아멘.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푼 사건은 결국 뭘 말씀을 하려고 했느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아멘. 또 하나는 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 수가성 여인을. 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살살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이 살살 시비를 걸어.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7대 명절을 왜 주셨느냐? 왜 구약 성도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셨느냐? 당연히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요?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거는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백성,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그들은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이 명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7대 명절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써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일곱 가지 복음의 큰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7대 명절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은 뭐 하려고? 예수 말하려고. 예수 말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7대 명절을 준 것은 결국 뭐 하려고 그러냐?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복음의 7대 사건이다. 아멘. 이거 말하려고. 그 다음에 예수가 이루셨어도 이 사건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일으킬 일곱 가지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이 사건이 다 이루어져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내용만 알면 안 되고. 아멘이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유월절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말한다? 예수의 죽음.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할렐루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태어났다가 예수를 딱 증거하고 죽잖아요. 순교 딱 해버려.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그분이 나오신 걸 보고, 주님이 나오신 걸 보고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가리킨 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양.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잘 몰라요.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딱 알아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유월절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이해되셨으면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뭐냐? 무교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땅 속에 갇힐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절기가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무교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말씀을 가리키고 기적을 베푼 걸 보니까 이분이 틀림없이 뭔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선지자보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선지자보다는 좀 뛰어난데, 이 저놈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말이야, 하고 되는 행실을 보니까 메시아 같지도 않고, 어? 왜? 맨 거지 새끼들하고 놀잖아요. 뭐 쩔뚝발이, 병든 자, 막 눈먼 자, 벙어리들, 그다음에요 무식한 어부 새끼들하고만 노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 저런 거지 같은 분이 지금 메시아 같진 않은데, 아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가르치는 걸 보니까 메시아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와서 서기관들이 물어봤어요. 야 예수, 왜? 너 메시아야? 맞아? 에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 그러면 한번 표적을 보여줘봐. 메시아인 거 표적을 보여줘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 자 보세요. 표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표적이 많습니까? 수많은 표적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 내가 요나처럼,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서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뭐 했어요? 토해내 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뭐냐? 장차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뭐 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하면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야. 그래도 저놈들은 안 믿어. 안 믿어요. 언제 믿냐? 걔들은 속죄절에 가서 믿는다니까. 속죄절에 가서. 왜? 하나님이 뚜껑을 닫아놨어요. 왜 뚜껑을 닫아놨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어디다가 옮겨놨냐? 이방인에게 옮겨버린 거야. 이방인. 이방인의 구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야. 할렐루야요. 사도 바울은요,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그런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경 바이블을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 언제 예수를 믿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백성 내달래. 왜 내지 마? 그랬더니, 아니,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저 광야에 나가서 제사 지내래.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 안 보내줘. 왜 내가 보내줘? 안 보내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모세를 시켜놓고도 누구요? 바로에게는 뭐예요? 바로에게는 마음을 닫아놨잖아요. 강팍하게 했잖아. 강팍하게. 참 하나님이 시안해요. 모세는 보내놓고 원래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우리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두려움을 줘야 된단 말이야. 마음을 열어줘야지. 그래야 걔가 내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겠다는 것만 닫아놨다는 거예요.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시키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느냐? 어차피 바로는요, 하나님 안 믿는 놈이요. 오픈을 해줘도 안 믿을 놈이요. 그래서 강팍하게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절대 우리의 지식으로 못 알아 하나님을. 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러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못 믿어. 아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밖에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없어. 응?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았으면 나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표적 좀 보여줘봐. 그랬으면요, 야 돌 하나 가져와봐. 바위 덩어리 가져오면요, 툭 안수해가지고 뭘 만들어? 큰 만난 빵을 내가 만들어줬겠지. 나 같으면 그래. 왜 전도하려고?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국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야. 깨달았으면 아멘.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는 거야. 멀었다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뭐냐? 예수의 무덤을 설명하려고.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교절이 되면 6월절하고 막바로, 이게 막바로 이제 오는 절기인데, 이 무교절은 뭐냐면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떡 먹는 절기. 6월절에 이어서 이 무교절은 떡을 먹는데, 무슨 떡이냐?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란 말. 더럽게 맛없어. 누룩이라든지 설탕 같은 게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요, 떡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굳어버려. 딱딱하게 굳어버려. 공기를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샤니 케이크에서 나오는 그 카스테라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무교병은 아무 맛이 없어. 계란도 안 들어가, 설탕도 안 들어가, 우유도 안 들어가, 이스트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금방 딱딱해진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이 이제 다가오면 꼭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 명절이 들어오면, 에? 설날이 들어오면 그 봄에 쑥을 이렇게 착 해놨다가 그걸 한번 이제 바싹 한번 데쳐서 말려가지고 비닐에다 잘 싸서 저기다 잘 놔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석이 돌아오거나 설날이 들어오면 찹쌀하고 찹쌀가루하고 쑥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옛날엔 가루도 없었어. 그냥 찹쌀을 꼬두밥을 쪄가지고 같이 쑥하고 이렇게 섞어서 쓴 다음에 절구통에다가 막 쪄요. 그래서 어린 나보고도 야, 이리 와서 절구통 좀 쥐라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 절구통, 이거 이렇게 절구통 이렇게 생겼다고. 꼭 장구 모양으로 생겼는데, 장구 모양으로 이렇게 장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절구통이. 그리고 이제 떡매는 이렇게 생겼어. 열어갖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떡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쾅쾅 치는데 이게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아주 찰지게 쳐가지고 그러면서 옆에서 잔소리해. 아이마 그거 계속 잘 쳐야지. 저 떡을 먹을 때 그 쌀이 안 씹힌다고 탕탕 치라 그래. 그럼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한번 치고 나면 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뒤져가지고 뒤집어주잖아. 그게 통통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해서 먹는단 말이야. 설날이 돌아오거나 명절이 돌아오면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명절이 돌아오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관하느냐. 보자기에다 싸서 땅 속에다 깊이 파서 묻어놔. 왜? 땅 속은 중동은 다 사막이잖아요. 모래땅이란 말이에요. 모래땅. 모래도 깊이 파면요, 수분이 있어, 수분. 그래서 거기다가 잘 묻어놨다가, 무교절일 날이 되면 그 보자기를 꺼내서 먹으면 이 떡이 굳어지지 않고 부들부들하단 말이야.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뭐냐? 이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이요, 부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왜 부활이냐? 이 초실자는요, 한문으로 하면 처음 초자, 열매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 만나. 만나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왜? 농사질 수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딱 열매를 거두는 순간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농사까지 지었는데 첫 수확을 거뒀는데 옛 추억에 못 잊어가지고 다음날 가봤더니 만나가 안 내리는 거야.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경작을 해서 처음 열매를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자, 요건 한번 꼭 찾아서 읽어봐야 돼.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한번 붙여봐요. 뭐라고요? 첫 열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누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가리켜서 뭐다? 첫 열매라 그런 게 첫 열매. 아멘. 그래서 이 초실절이 뭘 말한다? 예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여성 동지들이 마리아 부대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세마포는 개어져 있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 말이야. 내가 여기서 부활했는데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아났잖아. 보여주니까 마리아 부대들이 반가워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앉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돌려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야 된단 말이야. 먼저. 이게 바로 이거.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저거요. 예수도 안 믿어요. 아주 꼴통들입니다. 지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오히려요. 예수 죽인 사람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교회에 핍박한 놈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저놈들을 저렇게 축복하느냐? 장차 제들은 믿을 놈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좀 속상해도 하나님이 나도 여러분요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손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야. 일본 사람들이 아니요. 중국 사람들이 아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요. 유대인들. 전 세계 경제를 탁 틀어지고 있는 뉴욕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복을 받느냐. 그들은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요. 생명보다 더 섬겨. 심지어는요. 남의 집에서 뭐 훔쳐가다가 훔쳐서 배고프니까 훔쳐가. 막 훔쳐서 막 도망가요. 도망가면서도 뭐예요? 거기서 십일조를 먼저 띄어서 여기다 다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경찰한테 잡힌단 말이에요. 잡혀가지고 확 두들겨 맞아요. 이 새끼야 왜 그냥. 잘못했어. 그래도 십일조를 안 뺏겨. 이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해요. 완전히 삶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 이것이 신약에서는 십일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유튜브에 보면 십일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놈들 많이 있잖아요.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이 11조를 가리켜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요. 이 11조가 어디로 어떻게 바뀌냐면 전 재산으로 바뀌어. 전 재산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다 갖다 놨단 말이야. 그래도 여러분 11조 드린 게 은혜요. 얼마나 감사해. 예. 그다음에 11조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10분의 1의 그 수학적 계산을 떠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11조를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하란 말이야. 예. 깨달으시면 아멘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특별히 이 록펠러 같은 세계적인 이 부자 있잖아, 록펠러. 록펠러가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남겨준 그 열 가지 유산 여러분 알죠? 열 가지 그 기도문. 너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런데,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이 딱 나면 옛날에는 엄마들이 바늘로 탁 바느질을 해서 옷을 해 입혔어요. 옷을 해 입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옷을 이렇게 만들면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뭐냐? God pocket이요. God pocket. 하나님의 포켓. 여기는 my pocket. 포켓을 두 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항상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네가 꼭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포켓에다 11조를 떼어라. 그리고 다음으로 네 포켓에 넣어라. 네 포켓에 넣었다가 11조를 떼지 말고 먼저 네 포켓에 들어가기 전에 11조를 여기서 떼라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요,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요. 아멘이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성경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럼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기는 뭐하러 뭘 말하는 거냐? 지금 유대인들이 그 지내는 5대 제사. 이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 폐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내가 완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폐하는 게 있고 완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게 각각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은 폐해지고 어떤 것은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해졌다는 건 뭐냐면 구약 율법에서 요구하는 건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이다. 그 오순절은 뭐냐? 성령 강림이요. 성령. 성령으로 오심이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늦은비의 성령이에요. 늦은비의 성령.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냐?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바로 이 나팔절이라면 나팔절.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가 열두 지파로 흩어져 살다가 절기가 되면 제사장이 그 양각 나팔 뿔로 만든 나팔을 부하고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샥 모이는 거예요. 아멘이요. 어디로? 성막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모이다는 거예요. 모여. 그래서 예수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오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재림하여 뭔데? 뭐한다?
전 세계 동서남북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절기란 말이에요. 모으는 절기.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절은 뭐냐? 이거는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것이 뭐냐? 제사장의 사역이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의 사역이 언제 예수님이 이루어지냐면 뭐냐? 바로 속죄절이요. 속죄절. 유대인들까지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택한 백성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아놓으니까 안 믿다가 언제요? 바로 이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속죄절. 예. 7년은 대환란 다 끝나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제3성전을 다 이뤄놓고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살살 달래다가 후 3년 딱 반 되면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메시아여 나한테 절을 해. 혹독한 이제 핍박을 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통과돼서 살아남은 놈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저 속죄절 7년 대환란은 이거는 우리의 절기, 우리의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놈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그들이 깨닫는 게 아하.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날이 속죄절이요. 그래서 예수가 드디어 뭐냐? 나라와 권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제사장의 사역이 속죄절날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장막절은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 예, 그 돌이 뭐예요? 바로 이 동상 열 발가락을 탁 때리니까 동상은 흔적도 없이 가루가 돼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뭐냐? 이 돌의 나라가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어서 바로 그 나라가 돌의 나라야. 돌의 나라.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돼. 할렐루야요. 천하 없는 백날 박날의 백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다 이루어놨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밀려나면 여기에 우리가 밀려나버리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모세 이 나라를 바라봤어요. 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그런 핍박을 받았을까? 왜 그랬어요? 왜? 바로 이 나라를 봤단 말이. 아멘. 이 한성을 봤단 말이야. 한성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아브라함이 그랬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도요 머리가 돌아가요. 왜? 아브라함은 사업가의 아들이거든. 원래 데라가요.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뭘 했느냐? 금과 은을 세공을 해서 부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적. 여보쇼. 자, 이걸 보쇼. 이게 초승달인데 초승달. 이것을 목에다가 걸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됩니다. 이게 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아브람 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런 금이나 은 구리를 같은 걸 가지고 이 반지, 목걸이, 또 팔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부적장사를 했어. 부적장사. 부적장사를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장사하는 걸 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처럼 그는 살지 아니하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했던 이유가 뭐냐? 장막에 거했다는 건 뭐냐? 교회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번 따라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아멘. 중심신앙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중심신앙을 살았을까? 아브라함이 멍청했을까? 아니요. 롯도요. 어? 롯도. 자기 작은아버지가 원래 이 롯은 큰아버지 아들이요.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아브람도요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막에 그했느냐? 바로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뭐 할 것 없어요. 아브라함 할 것 없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한 성을 바라본다 그러죠. 한 성을 내가 하나님이 주실 이 상을 보고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쫓아갑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바로 예수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땅이요, 땅. 그러니까 땅입니다. 유월절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무교절 어디서요? 땅에서. 초실절 어디서요? 땅에서. 오순절 땅으로 강림하잖아요. 그러면 나팔절도 당연히 땅이지요. 아멘. 그럼 속죄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장막절은 뭐예요? 천년왕국 땅에서 일어나요. 아멘. 여섯 가지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것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안 그래요. 여기도 땅에서 이루어져.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일곱 가지의 이 복음의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이 예수가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사건이 어디로?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유월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이요, 구원.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요. 아멘. 그러면 이 유월절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심령 속에 임하느냐? 유월절이 임하는 원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거 하다가 마쳤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 한절 한절 읽으면서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유월절에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그날부터 뭐가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 달의 시작이라. 시작. 자,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시작이요. 시작. 시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시작.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을 뭘 말하느냐? 우리 속에 유월절이 임한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수하신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의 이전의 삶은, 이 유월절의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백살이 돼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한 날부터, 유월절이 임한 날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삶은 다 헛거예요. 헛거.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아멘이요.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달의 시작이 되라. 그래서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유월절이 임해야 그 사람의 영적 나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시작이란 말이요. 자, 에베소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3절 시작. 아멘. 보세요. 유월절이 오기 전에 삶은 진노요, 진노.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월절이 임한 그날부터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그 전에 삶은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이고 개뿌리고 없고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단 말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 자, 11절. 자, 11절부터 시작. 12절 시작. 아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에 있었다? 밖에 있었단 말이야. 유월절 밖이요. 자, 계속 읽어봐. 시작. 아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인이요, 밖에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아무 하당이 상관없는 바깥이란 말이에요. 바깥사람.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시작. 자녀였더니. 자, 13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한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오늘 본전 다 찾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전엔 다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어. 아무 관계도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뭐예요? 바로 예수의 피요, 피. 이 피 때문에 뭐가 됐냐?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깨달으시면 아멘. 이겁니다, 이거. 바로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제 이때부터 이 유월절, 예수의 피가 임한 날부터 모든 건 시작이 돼요. 은혜도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야 유월절에 가슴이 임해야 축복이 많은 거예요. 유월절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작이 없어, 시작이 없어. 깨달으셨어요? 아멘. 자, 다시 읽어봐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어린 양을 취하는 건 뭐예요? 각 가족대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건 뭐냐? 두 번째로는 각각이요, 각각. 유월절은요, 각각임이에요, 각각. 구원은 각각이요. 아멘. 예,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예,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구원은 무조건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시작.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시간 없으니까. 시작. 아멘. 유월절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데 7절에 보면 그 피를 그 피. 그래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하나만 오늘 이제 상고해 볼 텐데 잡으세요. 예수의 피입니다. 아까 막 피가 한번 나왔죠. 여기서 피. 모든 건 예수의 피요. 피. 이게 피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예수의 피인데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잘 들어봐요. 예수의 피를 어디다 바르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에 바르라 하셨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문설주가 어디냐. 자, 문이 있고 여기는 방이요. 여기 안이 방이란 말이에요. 방인데 지금 피를 어디다 바르라 그랬어요? 안쪽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밖에 쪽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이게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피는 누구를 보라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 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바른단 말이에요. 피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른 게 아니고 누구냐? 밖에 하나님이 지나갈 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도록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도록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혈은 느끼는 게 아니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보혈을 느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자꾸 그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이게 꼭 그 저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처럼 천주교에는요. 천주교는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 신부가 축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포도주고 떡이요. 그런데 신부가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목으로 들어갈 때는 뭘로 바뀐다? 예수의 피로 바뀐다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것도 더 성경적이긴 한데 우리는 너무 기념설을 했어. 너무 기념으로만 해가지고 너무 조금 좀 깊이가 약한데 화채서는 좀 넘어갔어. 넘어가긴 한데 그래도 여건 그래. 근데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화채설로 해서 이 자꾸 피를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끼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혈의 피는 느끼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자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아니 아니 저 뭐지? 어? 법궤. 번제단은 요거죠. 이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기다 모아놓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사람.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거 갈 때 바로 제사장이 안 죽으려고 뭐부터 해요? 다 이 제사부터 이렇게 지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갖고 이 법궤 안에 가요. 법궤 안에 가서 이 뿔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발라, 피를. 이 법궤에는 뭐가 있냐? 법궤에는 꼭 가마처럼 생겼는데 그 네 동서남북 그 네 군데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뿔이. 그 뿔이요. 그래서 재단뿔이라는 말이 그 있죠. 재단뿔을. 재단뿔. 그래서 옛날에 그 도피성에 가면 도피성에 살인을 하고 막 쫓아오니까 경찰이 쫓아오니까 안 잡히려고 도망가서 이 재단뿔을 딱 잡으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에는 네 뿔이 있는데 거기다 피를 갖다 바른단 말이에요. 누가요? 제사장이 피를 발라.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바르는 건 누구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바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휘장이 가려져 있어갖고 못 봐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만 보냐?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예,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저 남기수 저거 꼴통입니다. 저거 연약하게 이를 때 없고 그 새끼 그거 때려야 돼. 그거 한 방 때려야 돼. 응? 하나님이요, 심판하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딱 심판하려 그러는데 예수가 뭘 보여줘? 피를 딱 보여줘버려요. 십자가의 피를 딱 보여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잠재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사건이 어디가 나와요? 그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잖아요. 십보라. 십보라가 아루는 길을 애를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애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때려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얼른 그 애기 그때부터 빤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에서만 빤스가 나온 게 거기서 빤스가. 그래서 십보라가 애기 빤스를 얼른 벗겨가지고 그 고추 표피를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피의 남편이다. 피의 남편. 응? 피의 남편이라 그래. 왜?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할례를 애기들한테 안 시킨 거야. 할례를 안 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 애기들을. 그러니까 얼른 십보라가 잘라서 던져버리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피. 그러니까 모든 피는 하나님이 보도록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범죄 저질러 안 저질러. 죄를 저질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여 지은 죄도 있고 알면서도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있잖아요. 특히 물질의 범죄를 범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성의 범죄를 저지를 때도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면 우리 살아남을로 믿어 없어요. 없어.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뭘 보여주냐?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 바로 내 피입니다. 내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예수의 피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이란 뜻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넘어갔냐? 예수의 피 때문에 넘어가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3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의 피는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잠재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공입니다. 중요해. 이런 말씀 어디가 듣지도 못해. 청교도 오니까 듣는 거야. 아멘이요. 하나님의 공인을 잠재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의로는 우리를 심판해야 되지만 뭐예요? 심판하면 살아남을 놈이 누가 있어?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준 거야. 십자가의 피.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아멘이요. 그래서 보혈의 피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운다. 두 번째, 사람의 양심을 잠겨. 양심.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양심 가운데 치는 이 성령의 이 메아리 때문에요, 못 견딘단 말이야. 못 견뎌. 그럴 때 이것을 잠재우는 게 뭐냐?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요. 사람의 양심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이거는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의 미혹, 이 사단은 뭐 하는 놈이냐?
사단이는요, 우리가 범죄할 때 와서 뭐해? 너 별 볼 일 없어. 너는 안 되는 거야, 너. 너는 별 볼 일 없다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봐라. 너 그저께 죄 지었잖아. 이 사단의 참소란 말이야, 사단의 참소. 이 사단이는요, 참소하는 놈이야, 참소하는 놈이야. 참소가 뭐냐면 고발하는 놈이야, 고발하는 놈이야. 너 집사, 아이고, 집사 같은, 나는 잡사야, 이년아. 너 그 범죄 저질렀잖아, 이년아. 계속 사탄이가 우리 속에 와서 참소하는 거야. 그러면요, 돌아버려 사람이 못 견뎌버리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을 잠재우는 능력이 보혈이야, 보혈.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시든지 우리가 항상 이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체, 이 육체,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나면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사단이가 참소해서 그래, 사단이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못 견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뭐냐? 예수의 피를 붙잡으면, 예수의 피를 앞세우면 다 물러가 버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면 항상 보혈의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항상 보혈을 붙잡고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이렇게 하면서 주의 보혈을 붙잡고 시작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이요. 이게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보혈의 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혈의 피. 그러므로 보혈의 피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어?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3대 능력이라는 거, 3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잠재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가졌어요. 절대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기도 10시간, 1000시간, 100시간, 금식기도 40일을 두 번 해도 못 이겨요. 그것까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보혈의 피요, 보혈의. 보혈의 피를 앞세우는 거예요. 보혈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의 군대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군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아멘이요? 우리는 누구 죄가 더 크냐고 따지잖아요. 이제 요즘에 이제 보니까 하도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니까 묻지마 범죄는 이제 경찰도 미국처럼 이제 실탄을 발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죄를 판단하는 거야. 누구 죄가 크냐, 어떤 죄가 더 악하냐.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똑같아. 왜? 그거는요, 그 가인이, 예,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 그 말씀, 여러분 다 알죠? 그거? 어? 왜냐면 이미 아벨을 때려 죽이기 전에 가인이가 아벨을 때려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삐롱, 삐롱, 삐롱. 가인아, 가인아, 너 어째 얼굴이 안색이 변하냐? 벌써 죄가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렸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다스려야 돼.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차단해야지 이미 죄가 들어와서 안착이 돼버리면 그 살인을 하는 모든 것은 뭐가 해요? 바로
죄가 일으키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누구의 죄가 더 크냐 그게 아니고 죄는 다 죄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직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깨달으시면 아멘. 절대로 여러분 인간은요 사단을 못 이겨. 천하 없는 인간도 못 이겨.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예수를 누리는 원리예요. 누림의 원리. 네 번째로 예수를 누리는 원리입니다. 누리는 원리. 자, 예수를.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예수를 먹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자, 유월절은 예수를 먹는 날인데 어떻게 먹느냐?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뭐에다 뭐하라? 불에다 구워 먹으라. 참, 저는요 익힌 걸 잘 안 좋아해. 나는 센 걸 좋아해. 센 걸. 그래서요 회는요 한 번 딱 젓가락이 가면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매운 땅 끓여놓으면 한 숟갈밖에 안 먹어. 나는 익히는 거 안 먹어. 그래가지고 하도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막 몸이 탈진이 되니까 한 번은 저기 전라북도 그 총괄팀장 우리 최반성 목사님이 난 목사님 아이고 그 고생하는데 한 번 내려오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저 우리도 한번 다음에 가자고 고산 미소라 고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고산 미소 거기 가면 한우가 한우를 잡아가지고 아침 11시 되면 육사시미를 이렇게 열어요. 그 산골이요 내가 가봤거든. 완전 산골이거든. 그런데 그 시간 되면 어디서 오는지요 차들이 수백 대가 몰려와. 수백 대가. 그래가지고 이 육사시미 있잖아요. 육사시미. 육사시미 육회 말고 육회는 그 생고기를 이렇게 그 양념을 해서 배하고 이렇게 무쳐주는 걸 육회라 그러고 육사시미는요 이렇게 그냥 듬복듬복 떠나 떠놓으면 그 그냥 회처럼 그냥 이렇게 양념장에다 찍어 먹는 건데 육사시미. 이야 그걸 한번 먹었는데요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이번에도 대전에서 또 떠왔더라고. 김종대 목사님이 또 몇십만 원 해가지고 또 떠오라 그래서 그거 한번 먹고 왔는데 그 요즘에요 손상대 교수가요 그걸 한번 맛을 내가 보여줬거든. 하, 목사님 청교도 경호팀만큼 은혜가 있는 데는 없어요. 좀 끼워주세요 끼워주세요. 안 돼. 그건 아무나 끼는 게 아니오. 일단 이거는 목사가 돼야 되겠대. 한번 끼워줘서 그래서 날 만나면 맨날 육사 그러거든. 그 강화문에서 저번에요 딱 내가 딱 가니까 육사 딱 그랬어. 그랬더니 그 황중선 별 세 개짜리가요 눈이 띵그름 해가지고 나를 저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저기 저 손상대 교수 보고 물어보더래. 아, 저 목사님이 육사 몇 동기 육사 몇 기냐고 물어보더래. 육사. 그래서 에헤 그런 육사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후진 육사 아니야. 똥별 육사가 아니야. 육사심의 육사. 그래가지고 요즘에요 그거 끼려고 난리야. 그래서 드디어 소영 교수가 끼었어 이제. 소영 교수가 만날 때마다 아 목사님 나도 좀 육사 좀 끼워주세요. 안 돼. 일단 박사를 내려놔야 돼. 이거는 박사 뒤집어쓰면 뭐다. 아 이거 똥박사야. 나 그냥 갈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디어 왔어요. 오영성 목사가 또 끼워달라고 난리예요. 오영성 목사인데 이게요 이게 그걸 한번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난지 몰라. 우리 다음에 우리 교인들도 한번 갑시다. 저 전라북도인데 거기는 11시에 가야 돼. 늦어버리면 못 먹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근데 싸. 엄청 싸. 이런 데서 한우 먹으려면 한 팩에 한 4, 5만 원이라 그러면 그게 2만 원 밖에 안 돼. 아주 내가 한번 다 탐해서 한번 다 가서 한번 내가 퇴접할게. 진짜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도 한번 그 수련회도 못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랬거든. 8.15 집회 끝나면 한 주간 휴가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한번 가자고. 근데 몰라요. 또 뭔 사고를 칠지. 나는 안 믿어. 그걸 안 믿는데. 하여튼 우리 한번 가자고. 그래서요. 그런데 오늘 요거
이 고기를 먹는데, 양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거는 고기는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 몸에,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피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기는 뭐냐?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먹으면 죽어버려. 어떻게 되냐? 어린 양 예수는 불에서 구워서 먹으라는데, 부에서 구워서 먹으라는데, 이 불은 뭐냐? 성령이요, 성령. 예수를 누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되 날 걸로 먹지 말고 불에다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불에서 구워도 먹어도 맛있어요. 내가 그래서 경호팀들 한번요, 그거 올라오다가 전주 집회 끝나고 올라오다가 경호팀들 다 데리고 야, 니들 한번 먹어라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줬는데, 목사님 저는요 오늘 먹는 얘기했고 이런 배고프지. 네. 자기들이 이거 밖에서 먹는 한우 고기보다요 훨씬 맛있대, 싸고. 그래서 예, 우리는 고생을 하니까 가끔가다 그렇게 먹이는데,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누리느냐? 절대 먹음으로, 먹음으로, 먹음인데 어떻게 먹느냐? 예수의 몸은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기다리시면 아멘. 성령이 아니면 주를 고백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 아멘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뭐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예,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먹느냐? 날걸로 먹으면 안 되고 불에서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아멘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 아멘. 예수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고, 예수는 성령으로 먹는 것이고, 예수는 성령으로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은 일단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건 이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아멘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신할 수 없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신한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또 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유월절도 성령이요. 아멘이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다 성령이 하는데 유월절의 성령은 뭐냐면 고백하는 신앙이야. 믿음의 신앙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면 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뭐냐? 이거는 능력의 세례예요. 이거는 사역의 세례란 말이야. 사역의 세례. 아멘이요. 이미 주를 고백한 자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와야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다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 조금 더 늘려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해서 부흥회를 한번 할 때 성령 집회를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다 성령 100% 받는 아멘이요. 우리 서미영 사모님이 나한테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나 그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 내가 이제 집행을 한번 해보려고. 나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좋아서 다른 것보다도 은사보다는 이거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더 좋아서 그랬는데 우리 서미영 사모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다음에 하려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누리는 원리도 성령의 역사.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원리는 성령으로 먹어야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먹어버리면 망해버려요. 돌대버려. 돌. 돌대가리 된단 말이에요. 돌대가리. 이 여러분요 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엄마가 권사요. 권사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시대의 꼴통이 돼버리잖아요. 요한복음 강의하는 거 보세요. 기똥차버립니다. 헬라, 나는 헬라도 몰라요. 로고스밖에 몰라. 올라 쓰는 게. 한번 써볼까? 난 로고스밖에 못 써요. 예. 네. 이게 로고스요. 나는 헬라 요거밖에 몰라. 요것만 알면 되지 뭐.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야. 요거밖에 모르는데. 이 돌이 사람은요 얼마나 기똥차냐. 헬라어 영어 다 알아버려요. 하버드에서 동양철학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요. 그렇게 똑똑한데도요 예수를 이성으로 먹으니까 망해버리는 거야. 아멘. 절대 예수는 이성으로 먹으면 안 돼. 돌이 돼버린단 말이야. 돌. 돌대가리 돼버린 거야. 돌대가리. 성령으로 구워서 먹어야 돼. 아멘. 그래야 이것이 이 7대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으로 알면 아무 의미 없어. 동그라미 이걸 일곱 개 알아서 뭐 하겠어. 내용만 알아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임하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붙잡고 승부해야 돼.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일평생 조용기 목사님이 외쳤던 말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멘이요. 이것을 해야 돼. 이걸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귀하게. 할렐루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를 주로 신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예수 먹으면 망해버려. 성령으로 먹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들으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렸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예수를 먹고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수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